부상을 피하지 않고 있는 이준수. AFC 11차 대회 무제한급 타이틀전입니다. 네. 도전자 임준수와 챔피언 레모스의 경기. 헤비급을 넘어서서 무제한급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한방 펀치 한방 한방은 그야말로 킥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펀치 공격 임준수 로키 살려주고요. 들어옵니다. 방금 전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 임준수 어쨌든 원했던 그림이고요. 네. 굉장히 그 레몬 선수 위아래로 흔들었거든요. 그렇게 흔들면서 로키. 네, 로키 좋습니다. 자, 직스 들어옵니다. 아, 이건 레몬 대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자, 임준수 선수가 충분히. 오! 아, 지금은 하나 뽑았네요. 레모스. 자, 시간 1분 네. 40초 남았고요. 아, 임준수가 지금 수비가 약한 그라운드로 예, 끌고 들어갑니다. 자, 레모스가 올라타고 있는데요. 자, 이때 그 엉덩이를 좀 움직여주면서 공간 만들고요. 빠져나오거나 네. 아니면 확실하게 끌어안아서 확실하게 클린치를 만들어내서 공격이 못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레모스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게스트 펀치. 자, 폭풍을 눌렀다가 다시 얼굴로 들어옵니다. 자, 커버 레모스. 1분 1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자, 지금도 레모스를 붙잡고 있으면 네. 그거는 당연히 있고 그렇죠. 하프가 더 올라타 있는 상태니까 네. 계속 공격할 수 있거든요. 자, 오른손. 자, 좀 움직여주면서 레모스 선수의 중심을 좀 흔들어줘야 됩니다. 네. 빠져나오거나. 자, 임준 선수가 지금은 네, 수비가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인데요. 네. 계속 파운딩이 들어옵니다. 오, 위험한데요, 위험해요. 계속 들어옵니다. 레모스. 자, 임준 선수의 상태를 체크했고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챔피언 자코모 레모스의 1차 방어전 성공입니다. 네,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코모 레모스가 타이틀 방어 1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메인 이벤트 1라운드 출발합니다. 급 챔피언 보석현입니다. 오! 자, 정윤재 선수 들어가 봅니다. 제가 펀치를 던지면서 먼저 이 침묵을 깼던 정윤재 오늘의 도전자 돌려내는 보석현. 자, 돌려세우는 챔피언인데요. 우와! 자, 택다운 저걸로 옮기네요. 그라운드로 가볍게 가져가는 보석현 선수였습니다. 예. 스크램블 일어나네요. 자, 일단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정윤재 선수고요. 다시 압박에 건네주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야, 니킥 꽂아주면서 와, 저거를 방어하네요. 네.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네. 오!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야, 테이크다운 능력은 보석현 선수 확실히 앞서네요. 가뿐하게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오, 파운딩 직합니다. 위주에서 파운딩. 그 틈 사이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보석현인데요. 오! 왼손 파운딩! 왼손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얹혔는데요. 자, 일단 무리하지 않죠? 예. 자, 들어가죠. 왼손 얹혔어요, 지금! 자, 오히려 밀어붙이고 있는 정윤재인데요. 돌려서 하면서 다시 한번 위쪽에 눌러주는 챔피언 보석현입니다. 오! 자, 세 번째 니킥 연타. 저 어떻게 서 있는 거죠, 허윤재 선수? 아, 정윤재 선수 죄송합니다. 뛰고 있다 하는 메시지 전해주고 있는 보석현 선수. 오! 자, 카운터가 있는데요. 자, 카운터를 꺼내 들어봤던 도전자 정윤재. 와, 역시 정윤재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네. 양 선수 모두 사우스포 스탠스. 테이크다운. 자, 오! 자, 셋업 그리고 테이크다운 성공시키는 정윤재입니다. 야, 케이지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테이크다운이었습니다. 네. 메인 이벤트 1라운드 이제 남은 시간 42초. 자, 일어나면서 펀치 받고요. 자, 일어나면서 빠르게 펀치까지. 오! 오! 킥 공격. 찰싹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 로우킥. 메인 이벤트 웰터급 타이틀 두 번째 라운드. 오! 자, 펀치 일단 피해내면서 자, 하단부를 노려봤던 정윤재입니다. 자, 니킥! 자, 발에 걸어보는 보석현. 만만치 않습니다, 정윤재. Right to stretch. 로우킥. 자, 킥. 다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왼손 들어갑니다. 자, 로우킥. 자, 압박하는 보석현. 아, 이런 한방 한방 지금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 보석현이네요. 살짝 주저앉았어요 지금. 참 신기한 게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버텨내요 정윤재가. 네, 그러니까요. 예. 또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 보석현이거든요. 오, 데미지가 자, 있어요. 지금 위기. 자, 보석현
밀어줍니다. 자, 백쪽 부드럽게 공략 고석현. 와, 일어나네요. 30초. 자, 일단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일단 이전에 고석현 선수와 싸웠던 상대들은 저런 패턴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였는데 정윤재 선수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와, 오히려 뽑아내네요. 자,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정윤재인데요. 위기 탈출 넘버원입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3라운드입니다. 자, 왼손에 장전하고 있는 걸까요, 고석현? 오, 자, 압박해보는. 자, 그리고 스프롤 방어 빠르게 성공하는 고석현입니다. 등쪽 싸매고 있습니다. 눌러줍니다. 챔피언 고석현. 야, 영리해요, 정윤재. 와. 자, 이번에도 일단 빠져나옵니다. 자, 니킥. 슬며시 접근하고 있는 도전자 정윤재. 자,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페이지 쪽까지 이동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와, 방금은 정윤재 선수의 펀치도 날카로웠는데 고석현 선수의 태클이 더 날카로웠네요. 네. 다시 케이지 레슬링. 눈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예. 빠르게 펀치 연타. 남은 시간 1분. 그리고 남은 시간 1분. 야, 뒷수 들어갑니다. 왼손. 정윤재 선수 맷집 무엇이죠? 예. 어떻게 서 있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왼손.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자, 슬슬 자세가 붕괴되고 있는 정윤재 선수. 자, 이번에도 앞서. 자, 고석현 선수 냄새 맡았죠 지금? 자, 데미지 있거든요 정윤재. 데미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 잽잽. 왼손. 엇갈립니다. 자,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15초. 맞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10초. 지금 KO 펀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다 버텨내고 있는 정윤재예요. 그러니까. 오. 자, 이번에도 오른손 연타 안면 허용. 자,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경기는 와. 끝납니다. 3대 0으로 레드 코너 만장일치 고석현 선수가 1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만나보시죠. 1차 타이틀 방어전 승리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굉장히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1차 방어로 성공했는데요. 오늘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합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점점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제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저를 가르쳐주시는 이정 과장님 그리고 우리 선수들 그리고 동현 형님, 남진 형님도 다 도와주셔가지고 더 계속해서 발전된 경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개최량 측정부터 AFC와 WG 각 대표님들의 신경전이 굉장히 날섰는데요. 오늘 경기 많은 응원해준 분들 있겠지만 가장 큰 응원해주신 분이 바로 AFC 대표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오늘 경기로도 보신 것처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NGS 화이팅을 대표하는 월드컵 챔피언이 제가 있는 한 계속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한마디를 더 해야 됩니까? 할 말이 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시간 끊어서 네,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합 너무나도 훈련을 잘할 수 있고 제가 시합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건강한 걸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곱하는 총각 대표님, 그 다음에 나는 타기다 대표님, 그 다음에 협진 렌탈 대표님, 그리고 영수리 형님, 현석이 형님, 현승이 형님 매달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진영이 이겼다 진영아, 그리고 태효라 선생님 이겼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오늘의 메인 이벤트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정우성 선수가 또 주황을 차지했고요. 붉은색 트렁크의 챔피언 김재영, 그리고 검은색 트렁크의 도전자 유상훈 선수입니다. 좌우로 좀 움직임을 주면서 상대방의 펀치를 꺼내면서 네. 자, 좁은 거리에서 펀치러시 한번 해봤고요. 마네킹!
박정 선수의 거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킥. 네. 자, 키 높게 올렸고요. 네, 붙었을 때 자, 안 되죠. 퍼시 들어왔어요. 데미지 있습니다. 유상훈. 네, 걸렸어요. 자, 사이드 포지션 잡으면서 탑마운트까지 올라타는 챔피언. 자, 김지용 선수도 침착합니다, 지금. 네. 자, 지금 살짝 데미지 있었거든요, 유상훈. 네, 리어네이키드. 뒤를 잡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리어네이키드 그립 잡습니다. 자, 캐치 들어왔습니다. 네. 아, 지금 빠졌고요. 팔을 떼어내면서 유상훈이 버티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리어네이키드 노리고 있는 김지용. 김지용 선수가 일어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때려주고. 여전히 백을 잡고 있는 김지용이고요. 김재웅 선수의 펀치가 묵직하네요. 바디! 남은 시간 60초. 자, 자, 지금은 살짝 수플렉스처럼 백, 상대를 꽂았고요. 백을 또 노리나요? 자, 또 잡고 김재웅 선수의 이 그라운드 게임을 보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또 굉장한 강점을 드러내는 그라운드랑 레슬링인데 뭐 잘 오! 헤드킥! 저 하이킥이 굉장히 강렬해요, 유성훈 선수가. 네, 다리에 걸렸습니다. 자, 유성훈 선수는 조급해하지 않고 본인의 플랜대로만 지금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라운드까지 간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헤드킥! 김재영! 자, 다시 한 같은 양상. 택다운! 잡고 있는 김재영. 하지만 몸을 돌리면서 유성우. 유성우 선수. 자, 수입을 하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유성우 선수 아주 좋았습니다. 네. 리킥. 다시 리킥 가해주는 유성우. 헤드킥. 유성우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나이트. 유상훈 거침없습니다. 자, 유상훈 선수가 거리를 굉장히 잘 잡아요 지금. 지금 복부 쪽에 프론트킥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저게 지금 데미지가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번엔 헤드킥 들어갔습니다. 자, 데미지 있습니다. 김재영. 자, 데미지가 커요 이번 거. 아, 그러다 펀치 뻗는 챔피언인데요. 자, 김재영 선수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펀치를 쏟아붓고 있는 유상훈. 다시 한번 뒤치 걸려줍니다. 그리고 한 명. 유상훈 선수가 지금 또다시 전략을 유상훈으로 지금. 자, 마스피스 맞았고 경기 종료됩니다. 결국 레프리가 말릴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상훈 선수가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도전자 유상훈이 네, 챔피언 김재영을 꺾고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영 선수 치아가 네 개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타기감이 더 쉽게 부러질 거예요. 아마. 아, 일단은 지금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예, 일단 전략을 완벽하게 짜주신 양성훈 대표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전략을 완벽하게 짜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재영 선수가 저한테 무조건 레슬링 싸움으로 할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싱과 레슬링 스타일로 할 줄 알고 저는 1라운드는 내어준다 생각하고 계속 잽으로만 견제를 하다가 2라운드부터는 제가 이제 확 끌어올려서 체력을 뺐으니까 확 끌어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라운드는 다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라운드 때 기세가 우리 유상훈 선수에게 넘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나는 승리를 하겠다라고 직감하셨습니까? 저는 1라운드 끝나고 김재영 선수 표정을 보고 제 전략 2라운드, 3라운드 이제부터는 핏을 한번 확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그 전략대로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상훈 선수가 원래 웰터급에서 경기를 뛰고 계시는데 지금 한 체급 올려서 미들급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한 체급을 올린다는 게 참상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점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일단 이번에 개체량 할 때 제가 83으로 통과했습니다. 1kg 미달로 통과했는데 일단 저는 자신 있었던 게 일단은 체중을 하나도 안 빼고 제 1라운드 3라운드라도 스피드적으로 체력적으로 무조건 제가 우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1라운드 깔리지 말고 그리고
김재웅 선수가 훅을 정말 잘 쓰기 때문에 그 훅만 일단 조심하자 그런 생각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유상훈 선수를 연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힘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힘 많이 되었고요. 아, 일단은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항상 좋은 말 해주시는 수빈이 형님, 그리고 대구의 준영이 형님, 그리고 친구들 원석이, 관우, 영래, 우리 형이 다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단은 다음 달에 이제 제가 둘째 이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둘째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고 선물도 주고 싶고, 그래서 저에게는 남들이 좀 처음에는 예, 불안하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도전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빼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고, 또 레전드 김재영 선수여가지고 붙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기 때문에 저는 붙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신 것 같은데 감사한 분들도 또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한우시협회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대구시우시협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부산 팀매들 양성훈 대표님, 그리고 각 지부 관장님들, 그리고 우리 선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 없는 것 같습니다. 팀매들 최고!